자, 이어서 모닝뉴스 들어가겠습니다. 핵심 뉴스 6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비만 치료제 드디어 다음 달에 한국에 출시가 됩니다. 위고비의 파워가 얼마나 될지 알아보고요. 그다음 개인적으로 이제 개별적으로 영진 약품이 큰 수출 계약을 따냈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비전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SFA 반도체 어제 시간 외에서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매각설이 드러나고 키워드 두산이 주목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란 캐스터 내용 전해주시죠. 네. 수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 헤드라인으로 먼저 추려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민간인 4명이 스페이스X 우주선으로 최초의 우주 유영에 도전합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다음 달 중순 한국에 출시됩니다. 선박 가격이 급등하면서 조선 사이클 도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진약품이 중국 기업과 1,000억 원 규모의 항생제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HLB가 카이스트 창업 기업 유로토브를 인수했습니다. SFA 반도체가 또 매각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수 후보로 두산이 주목됩니다. 먼저 스페이스X 우주선으로 미국 민간인 4명이 최초로 우주 유영에 도전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상 처음 민간인의 우주 유영을 위한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현지 시간 10일 발사됐습니다. 스페이스X는 10일 오전 5시 23분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폴라리스 던 임무를 수행할 우주 캡슐 드래건을 발사했습니다. 드래건은 스페이스X 로켓 팰컨 9에 실려 우주를 향해 치솟았고 스페이스X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발사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습니다. 폴라리스 던은 억만장자이자 항공기 조종사인 제러드 아이작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로 아이작먼 외에도 퇴역 공군 조종사인 스콧 키드 포티와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 등 모두 4명이 닷새간 우주비행에 나섭니다. 폴라리스 던이 성공하면 1972년 나사의 마지막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는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민간 우주 비행사 4명 중 2명은 비행 3일 차에 우주복을 입고 700km 고도에서 줄이 묶인 채 우주 공간에서 유영 실험을 합니다.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의 우주 유영 시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우주 공간에서 36가지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고 스타링크 위성을 통한 레이저 기반 통신도 시도할 예정인데요.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이 뉴스에 반응해 줄지 오늘장 흐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련주는 한국항공우주, 세트레가이, AP위성, 인텔리안테크,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한국 출시 일정입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한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지 1년 반 만에 국내에 출시됩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자사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10월 중순 한국에 출시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위고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체중 관리 비결로 언급해서 더욱 유명세를 탔죠. 이번에 국내에 출시되는 제품은 약물이 사전에 충전된 주사제 형태이며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0.25에서 2.3mg 5개 용량 모두 출시됩니다. 노보노디스크 홈페이지에 따르면 임상시험에서 68주간 고용량 위고비를 맞은 참가자들은 체중이 평균 15% 정도 감소해 같은 회사의 종전 비만 치료제인 싹센다가 56주간 임상에서 기록한 평균 7.5% 감량보다 훨씬 뛰어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위고비 관련주로는 블루엠텍, 펩트론, 인벤티즈랩, 한미약품, SLS바이오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선박 가격 급등세입니다. 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조선 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 6일 189.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2008년 9월 이후에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신조선가 지수는 2008년 9월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가 2021년 이후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신조선가가 슈퍼사이클인 2005년에서 2008년을 넘어 연내 사상 최고치에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조선업종의 슈퍼사이클은 친환경 선박이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LNG 운반선 건조 가격도 지난달 척당 2억 6,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0억 원으로 2020년 12월 대비 40.9%가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지키기 위해 LNG, 메탄올, 수소 등 연료를 쓰는 친환경 선박을 잇따라 발주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조선 빅3의 합산 영업이익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빅3 모두 3년치 일감을 확보한 데다 가동률도 100%를 넘은 만큼 공급 부족 현상이 3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흐름 오늘장 어떻게 될까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의 종목들 오늘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 차트상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종목은 HD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지난 8월 1일에 21만 3천 원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는 그동안 20%가량 하락한 모습이고요. 17만 3,100원 어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뿐 아니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의 움직임 오늘장 체크해 보시죠. 다음 소식은 영진약품의 수출 계약 소식입니다. 영진약품이 중국 원료의약품 회사 중산벨링에 세프카펜 세립 완제의약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세프카펜은 항균작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세팔로스포린 계열 3세대 항생제입니다. 계약금은 약 995억 원이며 계약기간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품목허가 이후 10년입니다. 계약에 따라 세프카펜 세립의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허가가 완료가 되면 영진약품은 향후 10년간 1천억 원 규모의 세프카펜 세립 완제품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앞서 6월 영진약품은 중국 당국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승인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영진약품 이 같은 소식에 따라서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장의 영진약품 이 같은 강세를 이어나가면서 본장에서의 강한 흐름이 이어질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HLB의 인수 합병 소식입니다. HLB가 카이스트 항내 창업기업 유로토브를 인수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HLB는 유로토브 주식 54만 9,809주를 160억 원에 취득한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모든 거래가 완료되면 HLB는 유로토브 지분 73.02%를 확보해서 최대 주주가 되는데요. 유로토브는 파킨슨병, 근긴장 이상증 등 신경계 질환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벤처 기업입니다. HLB는 이번 인수를 통해서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 분야에서 신약 개발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HLB의 주가는 최근 8만 5천 원대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SFA 반도체의 매각설입니다.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기업 SFA 반도체의 매각설이 또 불거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유력한 인수자로 두산그룹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 SFA가 SFA 반도체 매각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SFA는 SFA 반도체의 최대 주주로 올해 2분기 말 기준 54.95% 지분을 갖고 있으며 매각 주관사는 도이치뱅크로 알려져 있는데요. SFA 반도체는 지난 7월 중국 수저우 법인을 매각하고 8월에는 필리핀 법인의 자진 상장 폐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SFA 반도체를 인수하려는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시장에서는 유력한 후보로 두산을 꼽고 있는데요. 이미 한 차례 SFA 반도체 인수를 추진한 바가 있고 그룹 차원에서도 두산에서 반도체 사업의 육성 의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매각가로는 지분 54.95%에 대해 3천억 원 후반대가 거론되고 있으며 향후 변수로 작용할지 매각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SFA 반도체 시총은 어제 기준으로 5,6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올해 1월 고점을 쳤는데요. 고점을 치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60%가량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제 종가는 3,460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모닝뉴스였습니다.